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자스민 스티치를 함께 배워볼 건데요. 자스민 스티치는 예쁜 꽃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소품을 만들어놔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기법이라 제가 천천히 만들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요건 이제 평면 뜨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자스민 스티치를 놓아서 이렇게 액세서리로 만든 거고요. 요거는 원형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오늘은 요것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서 천천히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물은 자투리 실, 그리고 저는 코바늘 7호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가위와 돗바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시작 지점을 만들어 주시고요. 사슬을 하나 떠줍니다. 사슬. 그리고 요 지금 사슬 하나 떠서 걸린 이 실을 위로 쭉 잡아 당겨 주세요. 쭉 당겨 주시고 자, 실을 한번 감아서 아까 만들어 놓았던 이 사슬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쭉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쪽, 이 실의 아랫부분 여기를 잡아주시고요. 끝까지 잡고 계셔야 돼요. 잡은 다음에 실을 걸어서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잡아놨던 이 구멍 있죠? 여기. 여기에다가 바늘을 다시 넣으시는 거예요. 넣어서, 자, 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두 코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짧은뜨기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사슬 하나. 요게 작은 그 퍼프가 하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자, 쭉 올려줍니다. 감아서. 자, 이번에 어디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짧은뜨기 한곳 있죠? 여기. 여기 구멍. 여기에요. 자, 여기 구멍에다가 들어가서 위로 쭉.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 잡아주고요. 새로운 실을 가지고 와서 통과해주고. 잡아놨던 구멍으로 들어가서 끌어올려주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그리고 사슬 하나. 자, 퍼프가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끌어올리고 감아서 여기, 자, 여기 구멍을 잘 보시고요. 자, 다시 끌어올려주고 잡고, 이거 꼭 잡으셔야 돼요. 잡고 감아서 통과. 잡아놨던 구멍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자, 다시 쭉 끌어올리고요. 감아서 여기 넣고 당겨서 아랫부분 잡고요. 새로운 실로 가져가서 통과해주고 잡아놨던 구멍에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후에 짧은뜨기. 자, 퍼프가 4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죠? 자스민 스티치 이렇게 평면으로 뜨는 거의 장점은 뭐냐 하면 미리 이제 사슬 코를 정해놓고 뜨는 게 아니고 퍼프를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퍼프 4개만 잡아볼게요. 자, 이게 말하자면 기초 사슬코 잡듯이 퍼프를 기초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아까 여기 보시면 얘도 기초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역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둥이 되는 퍼프를 떠줄 거예요. 기둥이 되는 퍼프. 아까 여기서 짧은뜨기에서 마무리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사슬 하나 떠주고요. 다시 쭉 올려줍니다. 이번에 기둥이 되는 퍼프를 해줄 건데, 자, 감아서 똑같아요. 하나 더 떠주는 거죠. 요 구멍에 넣어서 밑둥 잡아주고, 빼주고, 잡아놨던 구멍에 넣고, 올려서 짧은뜨기.
자, 똑같죠. 그럼 퍼프를 다섯 개 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둥까지 따지면. 자, 여기에서 이제 꽃잎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얘가 기둥이니까 결국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기둥 무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퍼프를 세 개씩을 연결해서 떠줄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보세요. 자, 기둥코, 여기 뜬 상태에서 사슬 하나 떠주고 쭉 올려줘요. 자, 감아서 원래 하던 대로 넣고요. 그리고 올려요. 여기서 우리가 잡고 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을 하는데 감아서 어디로 들어가냐? 잘 보세요. 여기예요. 기둥으로 떴던 퍼프의 아래 구멍이 되는 부분 있죠? 여기에 넣어서 올려주고, 한번더 감아서 넣어서 올려줍니다. 자, 여기 미완성된 퍼프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 더. 좀 두려워지죠? 자, 감아서 여기에요, 이번에는. 여기 퍼프와 퍼프 사이에 구멍 있죠? 여기에다 넣어줍니다. 넣어서 올려주고, 한번더 감아서 넣어서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퍼프가 세 개가 지금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시 밑둥 꽉 잡아주시고, 감아서 천천히 빼주세요. 자, 요렇게 빼주신 다음에 잡아놨던 요 구멍에다 넣고요. 역시 걸어와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꽃잎 모양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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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사슬 하나 떠주고요. 쭉 올려주고 감아서 요 구멍 여기 넣어서 쭉 올려주고요. 자, 이제 다음 퍼프는 여기예요. 자, 여기다 넣고 쭉한번더 감아서 자, 세 번째 퍼프로 갑니다. 여기죠. 넣어서 올려주고 넣어서 올려주고 자, 이렇게 됐어요. 밑둥을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처음에는 좀잘안 되실 수 있어요. 꼭 잡고 있다고 느꼈는데 쏙 빠져버린 경우도 있고요. 나오면서 다른 코를 끌어당겨서 제대로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스민 스티치는 예쁜 모양인 만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다시 사슬 쭉 올려주고. 두 번째 퍼프, 여기 구멍이죠? 올려주고, 한번더 감아서, 올려주고, 세 번째 퍼프, 넣어서, 올려주고, 올려주고. 밑둥 꼭 잡아주시고, 천천히 바늘을 걸어서 빼주세요.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요렇게 모양이 나오고 있으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번 단의 마지막 퍼프를 떠줄 거예요. 자, 여기 구멍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퍼프는 여기다가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여기가 들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슬 뜨고 쭉첫 번째 퍼프. 자, 두 번째 퍼프는 여기라고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 퍼프, 마지막. 자, 이 구멍에 넣어서 쭉. 넣어서 자, 밑둥 안 따라가게 잡아주시고요. 자, 조심조심 이렇게 빼서 구멍에 끼우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 꽃잎 아랫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갈 거예요. 자, 기둥코 세우고 쭉 올라가야겠죠. 반대편으로 갈게요. 역시 기둥코는 퍼프 하나만. 그래서 여기 구멍에다가 넣고 쭉 잡고 짧은 뜨기. 이제부턴 퍼프 3개. 그죠? 감아서 올리고 여기에다가 넣어서 첫 번째 퍼프, 두 번째는 여기. 넣어서 올려주고 다시 잡고 넣어서 올려주고 여기 세 번째 퍼프 올려주고 올려주고. 문제의 빼는 부분이죠. 여기 밑둥 잡아주시고요. 걸어서 천천히, 천천히 걸리지 않게 빼서 구멍에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감아서 쭉. 첫 번째 퍼프, 두 번째 퍼프, 감아서 넣어주고, 세 번째 퍼프. 잡고 천천히 하고. 자, 2단에서 마지막 퍼프 해보겠습니다. 사슬 떠서 쭉 올려주고 여기에 첫 번째 퍼프, 두 번째는 여기 구멍이죠. 넣어주고 감아서 한번더 빼주고 마지막은 어디냐면 여기. 여기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 넣어서 올려주고, 감아서 다시 올려주고, 밑둥 잡고, 천천히, 자꾸 카메라를 건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요런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슬 하나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얘처럼 뒤에 이런 핀대를 붙여서 비즈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붙여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원형도 한번 샘플로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요거까지 할 시간은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다음에 원형 그 자스민 스티치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좀 크게 만들면 예쁘게 티코스터로도 우리가 쓰실 수가 있거든요.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